경북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시도한 시군별 대응책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박헌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최근 대구 경북 주민들의 일일 통행 패턴을 조사한 결과 주민 생활권이 대구 도시권, 서북권, 동해안권, 북부권 등 권역별로 광역화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자기가 거주하는 시군에서 대부분 권역 내에 타 시군을 오가며 생활하는 것으로 6년 사이 통행량이 시 단위는 39%, 군 단위는 70% 넘게 급증했습니다. 교통이나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고요. 생활권의 확대를 의미하는데 공간적으로 보면 지역 간 상호작용이나 상호관계가 긴밀해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기존 시군 단위별로 수립해온 산업, 교육, 교통분야는 물론 지방의 최대의 난제인 인구 유출 문제는 최소한 권역별로 특성에 맞게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구 도시권은 주변과 통근, 통학, 위락 등 다양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북부권은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신산업 발굴과 인구 유입의 강점 요소인 가족과 건강을 주제로 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별 도시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 생활권 형성이 이미 광역화되고 있어서 인구 유출의 원인이 되는 도시 문제나 도시 서비스를 권역 단위로 개선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라는 것입니다. 시군 단위의 개발 정책이 당면한 한계를 극복하고 형식적이고 소모적 경쟁을 지향하도록 권역별 광역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